상품성 무장, 기아차, 2011형 카니발 출시. 기아 자동차는 2일 가솔린 람다 3. 5 엔진을 탑재해 엔진 라인업을 확대하고 액티브 에코 시스템 및 크루즈 컨트롤 등 고객 선호 사양과 안전 사양을 대거 장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2011형 카니발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또 카니발 리무진 바디에 정숙성 및 고성능을 발휘하는 가솔린 람다 3. 5 엔진을 장착한 카니발 가솔린 모델을 추가했다. 이로써 2월 2일 엔진의 디젤 모델과 뮤이 7 엔진의 LPI 모델로 이어지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구성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카니발 가솔린에 장착되는 람다 3. 5 엔진은 준대형 세단에 적용되는 최고급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5마력, 최대 토크 34. 3토크를 발휘하고 연비는 9. 2km/L로 경제성을 갖췄다. 이와 함께 차량 스스로 엔진과 변속기 등을 제어해 탁월한 연비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액티브 에코 시스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운전자가 설정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정속 주행장치인 크루즈 컨트롤 등 고객 선호 사양을 장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국내 미니밴 최초로 적용되는 크루즈 컨트롤은 장시간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고 정속 주행을 통해 연비 향상에도 기여를 하는 고급 편의 사양이다. 기아차는 롱바디 9인승 카니발 리무진 등 3가지 바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 가격은 그랜드 카니발 디젤 모델 2,231만원 에서 3,465만원, 그랜드 카니발 LPI 모델 2,395만원 에서 2,710만원, 뉴카니발 디젤 모델 2,600만원 에서 2,882만원, 카니발 리무진 디젤 모델 2,907만원 에서 3,460만원, 카니발 리무진 가솔린 모델 2,807만원 3,360만원이다.